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전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참 행복이 발견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해야 할것 같아서요. 어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어제 이름은 신동윤 어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어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다민족위원회 중남미 예외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0년이 나는긴 시간을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페인어권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스페인어권 보고말을 놓고 또 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전도 선교하는 복음 공동체 안에서 또 2,3,7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영원히 영원히 남미 땅에서 종교 생활을 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으로 불러주시고 또이 한국의 훈련 시간을 통해 전도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와가 넘치는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나는 전도자의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전도 선교하는 복음 공동체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의 왕의 노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행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떠한 것에도 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참 행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이 노년의 솔로몬의 고백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이 바라보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 왕이 소개하고 말하는 이 불행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의 이 불행이 어떤 고백이라는 것입니까? 부하 명예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신 그 불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한 명예가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부한 명예와 재물들이 아무런 가치도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한 명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참 평안이 없으면 어떤 중요한 것도 어떠한 값어치 있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보와 명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고통할, 고통스러운 불행이라는 것이. 누리지 못한다는 불행입니다. 본문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이 주변에 돌아보면 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많은 불신자 상태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이 돈을 많이 벌면 이 부를 가지면 정말 영원한 참 행복이 있을 줄 알고 함.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어느 날 건강 문제로 일만 하다가 한 번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다민족들도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본국으로 돈을 보내면 참 행복이 있을 줄 알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다민족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결국은 언어의 소통의 스트레스와 과거로, 과로로 인해 오히려 행복은 찾아볼 수도 없고 더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죽어가는 그런 다민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전도자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참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놈만의 고백처럼 인생의 참된 행복은 재물이나 부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참 행복자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전달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어떤 말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자녀가 많고 어떤 부가 있고 장수하는 날이 많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오히려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진정한 행복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이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마음의 상태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니 다, 당연히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참 행복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때참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이 행복은 어떤 행복이죠? 절대 하나님의 계획적인 행복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 유월절에 언약의 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인 것인데 아무리 부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와 재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것인지를 모르고 그참 행복이 행복 그것이 참 행복인지 알고 이것에 인생에 집중하며 오리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은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참 행복을 전달해야 하는데 저희들마저도 이 세상의 성공에 경제 눈에 보이는 것에 참 행복을 찾고 있는지 잊고 있는지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란 평안한 마음에 평안과 함께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죠. 성경에 보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시편 23편 1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무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무와 궁핍에도 철주로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만난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의 부족과 연약함은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나의 무능과 무지는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으며 살도록 주신 선물이며 배경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음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또이 행복을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참 행복을 전달하는 귀한 우리 전도자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회복된 참행복입니다 전도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들이 참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인생의 근본 문제인 12가지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되야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장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무석 점순 운납 우상 숭배 또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속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게 참 행복이 주어질 때는 범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리게 되면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분리하고 싸우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비교 의식의 열등감 속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한 공격이죠. 오늘 특별히 오늘 어 제가 수능 시험 보는 날또이첫 새벽 기도를 인도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수능을 치러 본 적도 없고요. 수능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어.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는 우리 그런 시험 현장 될수 있도록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한마디로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살아가며 그 행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속에 참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참 전도자.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현장에 선포하는 선포되는 그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현장에서 전도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제자들이 훈련되어져 70인 제자가 일어나며 역파송 또 다민족을 만날 때 역파송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이죠.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또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가 일어나는 또 영혼이 구원을 받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또 여러분들의 그분들에게 참 행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